고조선은 언제라고? 아, 고조선이 왜 와? 이번에 2013년 넌 책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말 대꾸 하지 마. 응? 어른이 말씀하시면 네 이러는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말 대꾸 하잖아, 너.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지 아니? 응? 하지 마. 응? 그렇게. 4학년 국어 1, 2학기, 5학년 국어 1, 2학기 때 대화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 그지? 뭘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도대체. 자, 볼게요. 청동기 시대의 마을 지배자의 무덤이 뭐죠? 고인돌이래요. 땡땡땡 시대의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 청동기 시대. 그죠? 계급 사회죠, 다른 말로는.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을 세운 누구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그저 웅녀 사이에 태어났어요. 단군 왕건. 고조선에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개 조항의 율법. 뭐? 내가 그런 말 했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뭐 어디 논술학원에서 배운 것 같은데 외우려면 정확하게 외우든가. 알았죠? 자, 뭐뭐를 통해 고조선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농경문 청동기.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청동기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은 어떤 용도로 썼나요? 무기로 썼어요? 지배자의 무기. 그죠? 그 다음에 농기구는 절대 아니고, 또 제사 도구도 썼고요, 장신구도 썼고요. 그죠? 농기구도 못 만드는데 생활 도구는 얘 이름 뭐지? 비파형 동강 청동마을 돌팔 민무늬토끼 민무늬토끼는 이게 강가랑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살지 않았나 봐요. 그죠? 평지에다 놓기 좋잖아요. 그죠? 그 빼죽한 거는 강가나, 그지, 바닷가에 살았던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 평평한 거 대사도 좋아요. 위 유물들은 언제 거요? 청동기 시대 거예요. 돌칼이죠? 청동기 시대의 돌칼이에요.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곡식을 수확할 때 그렇죠. 라가 민무늬토기죠? 쓰임새가 뭘까요? 곡식을 수확하는 데 썼다. 민무늬토기고요. 곡식을 얘는 보장하거나 요리를 할때 요리할 때안 써요. 네? 그건 청동기 시대고요. 응? 여기에서는 이게 수확한 곡식을 토기에 담아
청동기 시대의 조리기구를 좀 검색하면 좋겠는데, 나도 잘 몰라요. 일단은 그 빗살무늬 토기에다가는 모래사장에다 팍 박고 모래 했는데, 그지? 이땐 좀 세련되졌겠죠, 그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거 아니야, 그지? 생각을 해봐라. 토기에다가 조리하는 방법이 한정돼 있지. 여기다 국을 끓일 수 있나? 그지? 끽해야 이렇게 익혀 먹는 거지. 여기다 뭐 집어넣고 그냥 데우는 거잖아. 좀물 뿌려가지고, 그지? 그 정도, 그지? 물이 너무 많으면, 그지? 안 돼요. 그릇이 녹아요. 그죠? 자, 가와 나를 만들었던 재료, 가는 청동 거울, 또 하나는 비파형 동검이에요. 세 가지. 비파형 고리. 일단 구리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석과 아연이 들어가요. 주석 비싸고 아연도 비싸요. 2, 3, 4가 되겠네요. 2, 3, 4.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여전히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어요. 귀해서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를 이렇게 하자. 청동기는 어렵고는 별로 중요치 않아. 귀했기 때문에. 아직도 귀하다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싸요. 응? 그렇죠. 너네 노쇠로 만든 유기 수저 쓰나? 집에서? 네, 저희 할머니 그걸로 밥 드세요. 우리는 안 비싸요. 그래도 다 그걸로 써요. 비싸요. 특집. 옥션. 갑자기 왜 이렇게 얼마나 비싼가 한번 봅시다. 저작권 걸리지 뭐라고요? 저작권? 이게 왜, 이건 저작이랑 상관없어요. 광고를 해줘서 또 좋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비싸서 5만 9천. 비싸요. 우리 할머니 뭘까? 방자 유기. 그죠. 수저 세트가 일단 2만 원. 그죠? 냉면 그릇이 88,000원인데요. 이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더 두꺼운 거는 두배 비싸겠죠? 맞겠죠? 몇개안 들었는데, 그지? 물컵. 물컵이 뭐 저렇게 비싸? 종지. 종지가 뭐예요? 간장 종지. 아, 그죠. 간장 저거 부자들 많이 뭐예요? 비빔, 라면 그릇이죠? 그죠? 비빔기. 구매자 영유.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아, 그릇이 상당히 비싸죠. 이게, 아직도 비싸요. 그래서 이런 걸로 제사 제기를 재기 되게 많잖아요. 재기가 어때요? 얇아요? 안 얇아요. 그죠? 두꺼운 거는 명품은 200만 원, 300만 원이 넘어가요. 그죠? 흉내만 낸거 있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안 사고 말지, 그지? 응? 아, 냉면 그릇 하나도 20만 원 넘는데,
뭐지? 제 유기로 만든 제기 세트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거 좀 허술하겠지? 앞만 봐도, 그지? 허술하겠죠? 네. 그래서 몇백만 원 한다고요. 제대로 된 건. 피워라. 요거에 60만 원인데. 야, 제기에도 이게 들어가죠. 그죠? 네. 어이, 뭐 이것만 해도 30 얼마인데. 네. 그거 다 듣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고 굳이 입 밖으로 낼 필요 없어. 알았죠? 네. 그쵸? 어? 그 말은 절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야. 자, 뭐라고요? 귀했어요. 귀해요. 아직도 귀해요. 알았죠? 귀해요. 야, 저렇게 비싼데 저걸로 삽을 만든다고? 그지? 오, 이거는 청동삽이야. 막 이러면. 부럽지, 부럽지. 그지? 그것도 무기로 쓸 수 있지 않나? 구부러져. 아, 약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의외로 약해요. 잘 부러져요. 사람 한 명 정도 이렇게 때리면 북한도.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럼 무기로만 쓰는데. 아, 약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뭘로 듣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금도끼, 은도끼 봤어? 말 동화 속의 전설로 만들었지 봤어? 못 봤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왜? 귀해서. 그지? 자, 고인돌이죠? 고. 위 유적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지배자의 무덤이겠지요. 그죠? 지배자의 무덤 맞아요. 받침돌하고 덮개돌이라고 그래요. 요곳은 받침돌, 요곳은 덮개돌이에요. 고창화순 강화지역에 많이 남아있죠? 맞아요. 당시 사회가 신분차별이 없는 평등사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죽으면 이거 절대 안 해줘요. 누가 해줘? 아들이 효자라도 못해줘. 왜? 너무 커. 그죠? 유적 밑에 사람의 뼈랑 청동기와 석기, 토기 등이 여기에 그런 게 있었겠지? 그지? 맞아요. 평등사회 아니, 계급사회입니다. 석기 시대와 달리 청동기 시대의 변화 모습으로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농사진 게 언제지? 신석기 시대. 그죠, 신석기예요. 답은 1번이네요. 그죠? 간석기, 우리 돌칼, 그죠? 토기는 빗살무늬보다 민무늬가 훨씬 세련됐죠? 네. 세련됐어요. 청동으로 만든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워요. 지배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졌어요. 가져졌다가 많아졌어요. 그렇지요. 우리 네이버 어학사전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게임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청동기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고 식량과 재물을 뺏었어요. 이와 같이 힘을 가진 지배자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국가. 그렇죠. 국가가 세워졌어요.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에 대한 거 틀린 거 환웅이 세웠나요? 아니요. 누가 세웠죠? 도읍지는 수도는 아사달이에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거 맞죠? 네.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어요. 네. 2015 더하기 2333은 4348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죠? 홍익인가?
삼국유사라고 썼어요. 삼국유사. 고려시대에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이에요. 단군 왕검 이야기가 실려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너무 있다. 삼국유사예요. 환웅은 이거, 여자가 된 고문 이거, 가를 통해 당시 사회는 무엇을 중요시했어? 바람구름, 비, 농사를 중요시했죠. 나와 나의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의미. 고문, 환웅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곰을 숭배하는 무리가 환웅이 거느리고 온 무리랑 결합을 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야. 나라를 세운 건국 이야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비로운 내용이 많지요.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중요한 자료죠. 역사 연구하는데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야기를 만들고 간직해온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생각, 감정이 담겨 있어요. 고조선의 법이에요. 법 조항이에요. 세계의 조항이에요. 그저 8개의 뭐라고 했어? 8조법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요 8개의 조항의 법. 8개 조항의 법. 아, 고조선에서 위와 같은 법을 만든 까닭은 뭐지요? 내가 그런 말 했냐?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우리 법을 왜 만들었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법이 왜 있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죠? 위의 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 농경 사회. 왜 농경 사회예요? 곡식으로 가맞죠.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죠. 50만 전의 돈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였다. 그죠. 할아버지 쌀 막 주면 안 되죠. 이거 지 거니까 좋겠죠. 그죠. 네. 어? 지 돈이니까 좋겠죠. 신부채를 영문평등사회였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 있어요? 노비라는 말이 있죠. 이게 평등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체크하면 안 되죠. 지배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권력을 행사했어. 사형에 처해. 이거 누가 집 저기 뭐야 집행하는 사람이 강력했다라는 거죠. 그죠? 농경문 청동기예요. 갱이질, 따비로 땅 가는 거, 수확물을 담는 모습, 고조선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 근데 그물로 잡는 거는 없대요. 자, 잠깐만요. 우리 한번 농경문 청동기 그 그림 찾아볼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놈아? 5학년이면 질문을 좀 그걸 왜 그럼 굳이 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것은 따비, 이것은 곡괭이,
갱이,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토기요. 토기고 뭐 답나봐요. 그렇게 보는 거지, 맞죠? 됐죠? 토기, 토기, 따비, 괭이, 알았죠? 잘 봐요. 요것은 토기. 요거 뭐라고? 요거 따비. 요거 사람이고 요것이 괭이요. 알았지? 봤어. 아, 우리 봤어. 아닌데 이런 애들, 그 삐딱한 애들이 완전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주 힘들어. 요것은 간직해야지. 빨리 없어. 봤어, 우리는 그림을 봤어.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인데요. 틀린 것은 삼베나 동물털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우리 본 적이 있죠? 네. 곡식이나 음식을 다양한 빗살무늬 아니지요. 그죠?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 청동기도 움집을 졌는데 땅 위로 올려 지은 움집이에요. 왜냐면 좀 더 세련되게 지었으니까. 왜냐면 신석기 시대 때는 땅이 있으면 땅을 파. 많이 파. 많이 파고 여기에다가 기둥 박고 이렇게 집을 져요. 그리고 뭐 문도 만들겠지. 이 가운데다가는 화로를 만들어요. 돌 좀 넣고, 그지? 불을 떼서 겨울을, 우리 겨울 이렇게 해도 춥겠지. 근데 그냥 위에다가 뭐라고, 청동기 시대 때는 뭐라고, 움집에서 사는데 뭐요, 이거를 좀 더 짱짱하게 만들었겠지. 맞아? 좀 더 짱짱하게 만들었을까. 응? 그래서 땅을 안 팠다. 안 판 이유는 더 세련되게 좋게 졌겠지, 그지? 짱짱하게 졌을 거예요.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초가집을 져도 땅 파고 지진 않았잖아요. 땅 파면요, 여름에 물 차요. 그지? 난리 나요, 그지? 네. 큰일 나요. 답은 했어요. 뼈로 만든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대부분의 사람은 집신을 신었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은 좋은 거 신었겠지.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죠? 비파형 동감이죠.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또. 어저께 이거 설명하다 말았죠, 그죠? 네. 2, 3, 4요. 고구려 어저께 이 마지막에 지도에 있는데 하다 말았어요. 이게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 미속리식 토기, 탁자형 고인돌이 여기서 발견됐어. 그러면 뭐예요? 이만큼이 고조선의 땅이라는 거야. 이 세 가지는 여기 다 발견이 됐어. 근데 저쪽은 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야, 뭐 중국 사람들은 뭐 핸드폰 안 써? 안드로이드 안 써? 그럼 다 미국 땅이야? 아니지. 거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겠지, 일단 자기네. 그치?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다 발견된 것을, 아, 이 정도가 고조선 거겠다라고 본 거야. 알았죠?